안녕하세요, 웬수입니다. 오늘은 캘리그라피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제가 캘리그라피를 자음, 모음, 글씨를 쓸 텐데 그거를 하나하나 무작정 따라하시는 거예요. 원리를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번 따라하면서 스스로 터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은 기역을 써보겠습니다. 캔버스를 하나 열어주시고요. 동작의 그리드 가이드를 켜주세요. 세로, 가로 선들이 보이시죠? 그리드 가이드 편집에 들어가셔서 격자 크기를 좀 키울게요. 얘를 좀 두껍게, 진하게. 여기 한 칸에 기역 하나를 다른 모양으로 써보겠습니다. 브러쉬에 있는 기본 브러쉬로 써볼게요. 먼저 틴더박스 브러쉬.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써봤어요. 하나하나 보면은 조금씩 글씨가 달라요. 이거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동작의 공유 JPG 이미지 저장. 사진에 들어가시면은 이미지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올려놓겠습니다. 이걸 다운받으셔서 하나하나 따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운받아서 써보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스크린 크기. 여기서 동작의 추가 사진 삽입하기에 아까 이미지를 가지고 오세요.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시고 이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클릭을 하시고 불투명도를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리고 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하나하나 따라 쓰시면 됩니다. 틴더박스 브러쉬로 여러분들이 직접 제가 올린 이 기억을 다운받으시고 하나하나 따라 써보시면 돼요. 따라 쓰는 거는 되게 쉽게 쓸 수 있지만 각도랑 세기, 방향들을 보시면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따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썼던 걸 열어주시고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 아래 불투명도를 내리고 다른 브러쉬를 사용해서 따라 쓰겠습니다. 쉐일 브러쉬. 쉐일 브러쉬로 써보겠습니다. 쉐일 브러쉬도 이 기본 브러쉬에 있어요. 네. 따라 쓰시면 됩니다. 제가 다 따라 써볼게요.
틴더박스 브러쉬로 쓴 기억, 그거를 쉘 브러쉬로 따라 쓴 기억. 형태는 똑같은데 선의 그 질감이라든지 선의 디테일이 다르죠. 이번에 잉카 브러쉬로 해보겠습니다. 느낌이 되게 다르죠? 많이 거칠죠? 다른 브러쉬가 어떻게 다른지도 익히면서 따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틱스로 갈게요. 스틱스는 되게 거칠어서 더 조심히 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거치니까 좀 천천히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6B 연필 브러쉬. 다섯 가지로 기억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써봤어요. 지금 제가 이 다섯 가지를 다 올려둘 테니 다운받으셔서 이렇게 따라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쓰면은 좋기는 한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 캘리그라피 따라 쓰기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